안녕하세요. 동물이 동동 동동 신동과 국민 요리를 알려주실 김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식을 해먹기보다 사먹는 게 일상인 저에게는요. 이 채우비는 요리 욕구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. 딱 만들어보고 싶어요. 제가 봤을 때 신동 씨가 음식 사랑도 높지만 네. 절대 미각이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아니요, 저는 그냥 다 맛있는데요. 일단은 네. 선생님 뭐 그런 소리를 뭐 자주 듣는 편은 아니지만 네. 일단은 저의 절대 미각을 깨워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. 네. 오늘도 저에게 아주 좋은 요리를 부탁해요. 네, 오늘은요 제가 일품 요리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. 네. 살이 부서지지 않고 맛있게 조린 코다리 조림하고요. 탱글탱글한 그 식감에 주꾸미와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게 넉넉한 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주꾸미 콩나물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의 메뉴에 대해 제가 좀 홍보를 좀 해볼 텐데요. 네.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. 좀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한번 해볼까요? 네. 여기도 코다리, 저기도 주꾸미, 제철 재료가 천차만별, 듣기만 해도 침샘이 콸콸콸. 오늘의 재료를 소개한다.